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경기 서해 지역 바닷물에서 올해 첫 번째로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검출됐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. 전세 피해자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하는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옛 팔달 경기도청사에 문을 열었습니다. 경기도가 포천 공공산후조리원 개원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습니다. 화성 태안 3지구 택지 개발 사업 1단계 구간이 사업 추진 20년 만인 5월 중 준공될 예정입니다. 경기도는 보건복지부의 권역응급의료센터 공모 진행 결과 아주대학교 병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.